자, 카바 타입의 부품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카바 부품은, 자, 뭐랄까, 그, 플레이트 타입도 있는데, 지금 하는 것 같이, 자, 플랜치나 하우징 타입의 카바도 있습니다. 대부분 실, 오일실 같은 부품을 이렇게 같이 가이드하면서 덮어주는 역할을 하죠. 자, 선 명령으로, 자, 전체 길이, 나타내주고, 이걸 선택하고, 중심선을 하고요. 원점과 중간점을 잡고. 자, 이렇게 프로파일을 작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직 구속 조건으로 이것과 이것을 잡고, 이것과 이것을 잡죠. 그 다음에, 자, 치수를 기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치수는,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치수도 이렇게 되고. 자, 빠진 치수를 이렇게 보면은, 자, 뭐가 빠진지 나오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회전 명령으로, 자, 이렇게 대략적인 형상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구멍을, 자, 만들도록 하죠. 아, 이게 안 됐네요. 다시. 라인을 이렇게 잡고, 자, 이 녀석이 PCD가 47이니까 47 잡고, 자, 모형에서 구멍. 중심을 여기를 잡고, 카운터 보어 거리 전체 관통. 밑에 치수는 3.4. 위에 치수는 6.5, 깊이는 3.3. 이렇게 하시면은, 자, 구멍이 작성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원형 패턴으로 이 카운터보의 회전축, X축으로 해서, 도면을 보면 3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못따기 거리 1로 여기를 못따기를 하고, 자, 못따기에서 여기 추가가 안 됐네요. 자, 이쪽도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자, 이번에 못깎기로 반지름 3짜리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지름 0.5짜리로 이 안쪽을 하시고 확인. 이렇게 하면은, 자, 카바 부품이 완성이 됩니다. 이상으로 카바 타입의 부품 그리기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